팀원들과 화성을 탐사하던 중 거대한 모래폭풍을 만나 조난당한 주인공 마크 와튼이. 아무도 없는 화성에 혼자 남겨진 그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궁리합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 바로 식량이었습니다. 남은 식량으로 오래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식물학자인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우주선 안에 작은 온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서 감자를 키워서 식량을 마련하죠. 2015년에 개봉한 영화 마션 줄거리의 일부입니다. 이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어떤 곳이든 작물을 재배하면 그곳의 지배자가 된 것이다. 이 대사만 봐도 먹거리가 인간 생존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농업과 식량 문제는 앞으로 인류 최대 관심사로 계속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 또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농업이죠. 그리고 이러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농장을 우리가 익히 들어본 스마트 팜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비닐하우스 문을 자동으로 여닫거나 실시간으로 농장 온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작물의 생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네덜란드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41% 정도고 일조량도 부족한데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바로 스마트팜에서 연중 내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해서 농작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팜 보급률이 그만큼 높은 겁니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농업과 스마트팜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